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은 많다. 전국 팔도 최고의 별미를 찾아. 이번에 찾아갈 곳은 바로 영풍처럼 펼쳐진 드넓은 설악산과 푸른 동해바다가 아름다운 강원도. 넓은 바다, 마치 저의 마음과 같습니다. 바다, 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먹거리, 먹거리가 최고잖아요. 웰컴 투 강원도. 동해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과 미각을 자극하는 향긋한 산나물로 맛있는 별미가 가득하기로 소문난 속초. 속초의 소문난 별미를 맛보러 지금 출발. 오우 미스 코리아 팔도 10도란 여행 강원도 편. 속초의 특색 있는 별미를 맛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일출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속초의 동명항. 바다 내음 물씬 풍기는 이곳엔 또 어떤 별미가? 여기다. 별미가 바로 저곳에 있단 말이지, 글씨. 어디 어디, 우리 여기 그 맛있다는 별미 좀 보여줘봐요. 미역하고 전복 먹고 산다는 전복치들. 팔딱팔딱 한눈에 봐도 신선한 화로가 가득. 이 많은 화로 중에 어떤 걸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려나? 도다리 사러 왔어요. 도다리.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이니까 싱싱하고 맛있는 화로에 먹으러. 네, 여기는 수협에서 직접 운영하거든요. 바다 어민들이 바로 잡아가지고 온 거를 중간상에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화로 자체가 싱싱하고 맛도 최고예요. 워미, 요 녀석 생김새 한번 요상하다. 이게 상식이에요? 못생겼다, 못생겼어. 자연산 홍게, 어차피 싱싱하네. 마음에 드는 화로를 선택했으면 이제 맛볼 차례. 수족관에서 화로와 홍게를 담아서 바구니 그대로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쓱쓱 회를 떠주는데 그야말로 달인이 따로 없다. 오징어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바로바로 여기서 쪄주고요. 저 직접 바로 여기서 쪄요. 정말 맛있어요. 다들 회 떠서 어디로 갔나 했더니 여기들 모여 계셨구만. 새벽에 어민들이 갓 잡아온 화로와 홍게를 그날 바로 맛볼 수 있으니 그 맛이 어떨지. 아이고, 난 몰라. 아이, 상상이 안 돼. 아이, 맛이 어때요? 싱싱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막 입에 들어가니까 막 살도 녹고 맛있네요. 이어서 등장한 이 집의 또 다른 별미, 생선구이.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를 통째로 들고 맛을 보는데. 진짜 맛있는데? 회도 맛있는데 생선구이는 맛이 예술이에요. 비린내 안 나는 생선구이의 비밀은 바로 여기 냉장고 안에 있다는 사장님. 생선, 그러니까 뭐 비린내 제거, 그다음에 맛을 돋궈주는 염처리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서 직화구이로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연 재료로 염장 처리한 생선을 전기 오븐에 넣어서 노릇하게 구워주면 비린내는 물론 연기까지 안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생선구이 완성. 겉은 바삭, 속은 윤기가 촤르르. 맛있겠다. 다 생선구이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다. 하얀 속살만 쏙쏙 발라 입안으로 쏙. 어르신,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고요? 생선은 이게 뜯어야 맛있는 거. 최고야, 최고. 이건 비린내도 안 오고 속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생선인 것 같아요. 별미도 맛봤으니 이제 집으로. 천만의 말씀. 아직 한 가지 코스가 더 남아있다는 거. 동해에서 난 신선한 건어물도 맛봐야 하지 않겠어? 매일 눈으로 마른 오징어 탐색 중인 어머님들. 강원도 왔으니까 당연히 오징어 먹어야죠. 누가 보면 오징어로 잔치하려는 줄 알겠어. 신선한 건어물에 사장님의 인심은 보너스. 안주 하나 얻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 맛있게 드시고. 네. 속초에서 나오는 자연산 이런 것도 살 수 있고 또 질도 좋은 것 같고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게요. 속초에 가면 꼭 들려야 한다는 필수 맛집으로 불리는 이곳.
별미를 맛보기 위해선 이 집에선 줄 서는 건 기본. 한 30분 기다리는 것 같아요. 30분이면 어떠니? 이렇게나 맛있는데 후루룩 하나같이 콧바뜨릴 기세로 그냥 별미를 즐기는 사람들. 이 집의 별미 대체 뭐예요? 해전물이. 해전물이에요. 경북 해삼하고요. 씹힌 맛이 죽이네요. 최고입니다, 최고. 팔도 사람들의 입맛 사로잡은 맛의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아무리 바빠도 물의 맛의 비법 좀 알려줘봐요. 이 집 물회의 인기 비결은 이 수족관 안에 있다는 사장님. 해삼과 귀하디 귀한 전복. 그리고 이 산 오징어가 비결이라는 말씀. 저희는 물회에 그때그때 다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요. 자연산이다 보니까 그날그날 들어오는 물량대로 물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자연에서 가져온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좋게 썰어준 후 살얼음 육수까지 준비하면 물회 준비 완료? 단기간 숙성을 시켜요, 한 달 정도. 물이 아니고 사고라고 배합을 하는 거예요. 영양가도 많고. 씹는 맛을 더해주는 아삭아삭한 채소 위에 7일간 숙성시켜 감칠맛이 진하게 우러난 물회 육수를 부어준 후 물회 맛의 생명인 신선한 해산물을 가지수도 다양하게 정말 듬뿍 올려주시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대요? 가자미하고요. 한치, 산오징어, 그다음에 해삼, 전복, 멍게. 드디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속초의 별미 물회 완성. 동해에서 섭으로 불리는 홍합. 피로 회복에 그만인 통통한 홍합과 부추와 버섯으로 맛을 낸 섭국은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 섭국은 이제 자연산 홍합으로서 해녀들이 채취를 해요. 근데 동해안 뭐 부인이라고도 하죠, 이게. 거기에 회를 못 드시는 손님을 위해 쫄깃한 오징어로 만든 담백한 순대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기 만점인 메뉴. 여기에 이제 자연산 표고, 더덕, 견과류, 뭐 고기도 숯불로 굽죠. 아주 영양가 대단한 거예요. 해전 나가요.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손님상으로 직행하는 해전 물회. 그토록 기다리던 물회를 마주한 사람들. 이야, 카메라 세례까지 참말로 속초의 슈퍼스타가 따로 없구만. 사각사각 소리까지 시원한 물회를 이제 제대로 맛볼 시간. 쓱쓱 비빈 후 그 맛을 보는데 이거는 통째로 들고 먹어야 맛있는 거야, 너희들. 응? 이렇게 해서 팍팍 저어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여름엔 역시 물회가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이걸 먹으려고 더 멀리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달콤하고요, 매콤하고 완전 시원해요. 맛있네요. 남은 육수가 아쉬웠다면 얼마든지 리필 가능한 밥이 있으니 걱정일란 붙들어 매시고. 물회는요, 이 육회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해삼이랑 전복이 들어가는데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어. 고향의 맛. 설악산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이 오늘의 마지막 맛집. 어떤 맛있는 별미를 드시러 오셨을까 궁금하던 찰나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 내며 등장하는 돌솥 산채 비빔밥. 엄마, 아침이 보이네. 강원도의 대표 산나물이 듬뿍 들어간 비빔밥. 강원도의 산나물이 듬뿍 들어가서요, 그 산나물 특유의 향도 느낄 수 있고 그 강원도의 진정한 맛이 여기에 스며 있는 것 같아요. 산채 비빔밥의 기본은 역시 나물 삶기. 말려놓았던 고사리는 물에 데친 후 참기름만 살짝 넣어서 조물조물조물 무쳐주는 것이 포인트.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이라서 간을 거의 안 하다시피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시면 맛은 없을 거예요. 근데 향은 많이 나요. 뜨거운 여름에도 봄나물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비법은 봄에 채집한 산나물을 이렇게 냉동 보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향긋한 산나물을 맛볼 수 있단다.
음식하다 말고 어딜 가시나 했더니 텃밭에 채소 따라온 사장님. 가지마다 달린 고추며 방울토마토까지 사장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듯한데 잘 익은 고추와 채소를 바구니에 담으니 어느새 맛있는 잔거리가 가득. 산나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공수해서 쓰고 그 다른 야채 같은 거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심어서 그냥 신선하게 쓰고 있어요. 이제 돌솥 산채 비빔밥을 만들어 볼 차례. 뜨끈한 돌솥에 윤기 흐르는 밥을 담고 곤드레 나물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나물과 버섯을 담아서 센 불에 맛있는 소리가 나도록 데워주면 향긋한 산채 비빔밥 완성. 그때 주방 한편에서 구슬땀 흘리고 있는 사장님 발견. 힘들게 왜 손반죽을 하세요? 손반죽 해야지 쫄깃쫄깃하고 면이 잘 나오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반죽한 메밀면은 끓는 물에 살짝 삶아서 얼음물에 목욕을 시키면 준비 끝. 그리고 이 집의 막국수가 더 맛있는 이유는 해물 육수가 아닌 뽀얗게 우러낸 사골 육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데. 육수는 특별히 좀 촉촉한 맛이고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자, 사골, 그다음에 양지, 목앞이 그 외에는 약초를 몇 가지 덜 넣습니다. 사장님의 손맛 담긴 수타 메밀면에 직접 우러내서 더 깊고 진한 시원한 육수까지 부어주면 정성 가득 담긴 메밀 막국수 완성. 이열치열 뜨거운 돌솥에 담긴 돌솥 산나물 비빔밥과 등골까지 시원해지는 메밀 막국수까지 차례로 손님상에 나가기 시작. 열심히 막국수를 비벼서 시원하게 한 입 맛보는데 맛있네. 메밀가루가 듬뿍 들어간 메밀 막국수 맛은 어때요? 시원하고 고소하고 아주 담백하게 맛있어. 막국수의 질세라 향긋한 나물 비빔밥도 마지막으로 자랑함. 일단은 나물이 질기지 않아서 아주 좋은데요. 강원도로 별미맛보러 오세요. 강원도 속초에서 만난 맛깔나는 맛의 향연. 산과 바다가 모두 담긴 속초의 꾸밈없는 담백한 맛과 팔도 미식가들의 그야말로 발길을 사로잡는 속초의 맛있는 별미가 탄생했습니다.